꾸준하게 자랍니다.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식중독 탈출, 나부터 우리부터. 어린이 여러분, 안녕! 오늘은 있잖아, 내가 식중독 예방. 아, 맞다, 식중독. 식중독을 내가 때려잡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 야. 그러니까 식중독은 식중독은 나랑 대다 치네. 그래, 안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라. 알겠어? 알았어. 자, 그럼 출발해보겠어. 출발! 집단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국을 혼란으로 빠뜨렸던 급식 사고에 대해 식중독 환자 1,821건의 가금을 조사했습니다. 2006년 우리를 공포로 몰고 갔던 집단 식중독 사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이렇게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 사고는 급격하게 바뀐 생활 환경과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 식중독 발생 건수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한꺼번에 큰 피해를 입어 매우 위험합니다. 뭐 우유 썩은 거 먹어가지고 뭐 고통스럽게 설사나 구토하는 거 아니에요? 두드러기나 빨간 두드러기나 막 설사 같은 거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가요, 바닷가에서 우리가 남은 상한 음식 먹어서요, 배 아파서요, 병원 갔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럼 정확히 알아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식중독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농약과 같은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 다음에는 낙과 같은 중금속들이 식중독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과 같이 면역력이 약한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중독이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몸을 괴롭히는 식중독균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고요. 저게 막 좀 보고 있잖아. 와, 야, 근데 저게 되게 엄청 징그러워. 와,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지 멋대로 아무 데나 막 돌아다녀. 엄마한테 뒤따 앉게 생겼네. 어때요? 잘 보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세균 한 마리가 4시간이 지나면 과연 몇 마리가 될까요? 아이, 난 또 뭐라고.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동우는 이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니? 그럼, 나는 다 알지. 내가 아까 현미경으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다 세봤는데 정답은 45마리! 77이 공부하세요. 정답은 1,600만 마리! 1,600마리? 거야 이거! 뒤에다가 만을 붙이라고! 만 마리! 그럼 1,600만 마리! 그렇지! 5시간이 지나면 무려 1억 마리까지! 세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우와!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식중독균은 번식력뿐 아니라 감염력도 매우 강해서 적은 양의 균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요. 인체에 치명적일 정도로 위험한 식중독. 어린이 친구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 음식을 그냥 먹으면 절대 안 돼. 그럼 음식을 어떻게 먹네? 삶아서. 삶아서 먹어야지. 근데 나 얼마 전에 수박 삶아 먹다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당연히 혼나야지. 삶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삶으면 모든 독소가 파괴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중독 세균의 경우에는 일단 독소를 만들어내면 가열하여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서 오염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올바르게 저장 보관하지 않을 때, 오염된 주방기구를 지저분한 상태로 계속 사용할 경우,
음식을 만드는 환경이 청결하지 않을 때. 여기다 개인 위생에 소홀하면 균들이 더욱 좋아하죠. 친구들도 식당에 가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에서 이것만 지키면. 너무 귀엽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쫑아.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때 우와 맛있겠다. 오, 안 돼요. 애완동물에겐 우리에게 해로운 기생충과 균들이 있다고요. 나 목욕하는 지 3주일째인데. 나연아, 엄마 시장 가. 이번엔 주부구단 나연 엄마. 오늘은 나연을 위해 뭔가 특별한 간식을 준비하려나 본데. 떡볶이 있다, 떡볶이. 나연, 떡볶이 먹을래? 홍이스탁자, 이걸 엄마가 언제 샀더라? 아니, 이건 유통기한이 지났잖아요. 냉장고에 넣었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떡볶이 먹자. 유통기한 초과식품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번엔 아빠를 위해 또 한 번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김치를 맛있게 썰고 난 후 흐르는 물에 씻는 것까지는 합격. 근데 이건 아니죠. 젖은 행주에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고요. 서비스로 참기름 한 번만 넣어주시고. 아 참, 아깝다고 그렇게 드시면 어떡해요. 손이나 입안엔 세균이 아주 많아요. 나연아, 어? 엄마가 요리 못하는 줄 알았지? 나연 엄마,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요? 계란을 깬 후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크 만들기에 들어가는데, 자, 한번 지켜볼까요? 잠깐! 계란 껍질엔 무서운 식중독균이 있어 계란을 만진 후에 다른 음식을 만지면 안 된다고요. 식중독 예방은 작은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만! 하나만 줘! 먹고 싶네? 어. 자, 먹으라고! 아, 됐죠. 그냥 손으로 먹을게. 이보라고! 이거 혼자 다 먹으라고, 이거. 다 먹으라고! 지금 맨손으로 뭐 하는 거이네? 김밥은 손으로 먹어야 맛있어. 이 손을 씻긴 씻은 거이네? 손 씻었어. 언제 씻었네? 아침에. 그럼 지금까지 이 맨손으로 뭐 한 거이네? 아침에 일어나 멍멍이 만지고 놀다가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볼일 보고 바지에다 쓱, 엄마 심부름으로 쓰레기 버리고 축구공도 만지고 코딱지도 파고,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이그의 도로놈. 근데 그래도 김밥은 맛있잖아. 이거 혼자 다 먹으라고. 고마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세균이 없는 곳은 아니에요. 때문에 조리하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 모두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하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첫걸음, 손 씻기. 일단 올바른 손 씻기에 앞서 칠칠이의 손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을까? 나 손 대딱 깨끗해, 손. 칠칠이의 손을 한번 검사해볼까요? 그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그럼 이제 칠칠이와 함께 본격적인 손 씻기에 들어가볼까요? 올바른 손 씻기 첫 번째,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는다. 두 번째, 비누를 손에 골고루 묻히고 거품을 낸 후 손톱 밑까지 깨끗이 1분 이상 비벼서 씻는다. 세 번째, 흐르는 물로 비누 거품이 사라질 때까지 깨끗하게 씻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결한 수건으로 물기를 말끔히 닦아내면 손 씻기 완성! 깨끗이 손을 씻은 후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이제 비교해볼까요? 이거 보라! 요거
거의 다 세균 덩어리 아니네. 우와, 속옷을 안 씻고 있다고 이렇게 세균이 많이 나오나? 그렇지. 이것보다 이거 뭐가 생각이 드냐? 와, 깨끗한데. 그렇지. 항상 이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되는 게 알겠어? 알았어. 어린이 여러분, 손씻기 하나만 잘해도 세균이 꼼짝 못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1800명의 친구들이 다니는 한 초등학교. 식판 가득 정성을 담은 음식들이 한가득. 맛있고 영양 많은 음식을 먹는 아이들도 무척이나 즐거운 모습이네요. 이런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궁금하셨죠? 그래서 조리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조리모와 위생복 착용은 기본! 예쁜 색깔의 앞치마와 위생장갑까지! 조리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업무를 구분하고 조리실 안의 청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나!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이번엔 뭘 하는가 했더니 이게 바로 고기가 잘 익었나 확인하는 거래요. 이렇게 하면 식중독도 문제 없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리한 음식은 뚜껑을 덮어서 이동하고 칼과 도마, 가위 등은 용도에 따라서 지정해서 사용해야 식품의 오염을 막을 수 있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정성껏 챙기는 마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작은 정성이 모여 우리 친구들에게 안전한 음식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이것만은 약속할까요? 첫 번째, 손가락이나 연필 빨지 않기. 두 번째, 유통기한 꼭 확인하기. 세 번째, 애완동물 만진 손으로 음식 먹지 않기. 네 번째, 의심나는 음식은 먹지 않고 버리기. 다섯 번째,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손 씻기. 친구들, 어렵지 않죠? 아, 특히 나는 이 손에 그렇게 세균이 많은지 몰랐죠. 나도 이제 앞으로 잘 씻을 테니까 어린이 친구들도 손 깨끗이 깨끗이 잘 씻어야 돼요. 이제는 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오늘 배운 걸 알려주시라요. 온 가족이 함께 지키면 식중독도 문제없지 않겠어?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 호시탐탐 노리는 나쁜 세균들아, 바이바이! 정성과 청결은 모든 음식의 기본이에요. 기본을 지키는 습관, 나와 내 가족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